남자냐? 도전! 골든팬! 반갑습니다. 도전 골든벨 김윤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네. 오늘 골든벨은 특집 과학 골든벨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16개 고등학교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과학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요. 일반고등학교 이과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보니까 뭐 특별히 좀 더 눈이 좀 부신 것 같아요. 환하고요. 네. 눈빛이 반짝반짝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한 지식혁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가 얼마나 든든한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16개 고등학교에서 모인 100명의 학생들과 응원단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16개 학교에서 모인 100명의 도전자들 중에서 오늘 제78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탄생하길 바라며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학시화전에서 수상한 학생 작품 중 일부입니다. 다이아몬드 되고 싶어 탄소들이 뭉쳤건만, 영롱한 보석 되고 싶어 공유 결합하였건만, 고온 고압의 시련 견딜 수 없어 육각의 판상 구조로 만족해야 할 너의 슬픈 운명. 이 시에서 너는 누굴까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는데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한 슬픈 운명이죠. 하나, 둘, 셋, 답 들으세요. 탄소, 루비. 자, 이 슬픈 운명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루비요. 루비. 왜 슬퍼요? 다이아몬드는 못됐지만 그래도 루비가 됐잖아요. 빨개서. 빨개서? 아, 다이아몬드는 투명한데? 네. 아, 루비는 빨개가지고? 에메랄드는 어떡합니까? 초록색. 걔도 슬픈 운명. 아, 그러니까 색깔이 있으면 슬프네요? 네. 네. 블루 다이아몬드는 어떡합니까? 슬퍼요. 아, 블루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데? 그러면 응채 학생이 생각하는 제일 비싼 보석은? 다이아몬드. 그 중에서도? 투명한 다이아몬드. 투명한 다이아몬드. 숙명여고에서 몇 명이 나왔습니까? 6명이요. 6명. 6명의 학생들을 다 보석에 비유한다면 어떤 보석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응채 학생은 자기는 보석에 비유하면 뭐다? 다이아몬드. 아, 야, 딴 거! 아, 딴 거 좀 얘기해. 여섯 명 중에 혼자 다이아몬드? 네. 나머지 다섯 명은? 루비. 아, 루비.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예, 뭘 적으려다가 만 겁니까? 지금 약간 적다가 말았습니다. 펜이 잘 안 나서 글이라고 썼습니다. 글이? 네. 글이가 뭔가요? 아,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해서 얘가 다이아몬드 보고 네가 글이 잘 났냐 해서 사람들이 얘 보고 부르는 걸 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다이아몬드가 못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사투리네요. 네. 어디 사투리죠? 경상도 사투리. 아, 경상도에서 왔나요? 네, 경남과학고등학교에서 왔어요. 아, 경남과학고등학교. 자, 다이아몬드에게 한마디 쏴주세요. 네가 글이 잘 났나? 아, 그래서 글이. 정답은 흑연입니다. 틀려서 일어서 오늘 좀 빠진 건가? 괜찮아요. 해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1986년에서 1991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 지구에서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 선진 7개국의 재무장관이 모이는 회의. 공통된 알파벳은 뭘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엔 F 남친이 있군요. 네, 남녀 공학인가요? 네, 거의 모든 과거가 남녀 공학인 걸로 아는데 네. 거의 24시간 숙사에서도 생활하고 네. 자습하고 수업 듣고 네. 그렇게 하니까 네. 남녀간의 사랑이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 남녀간 그렇게 24시간 생활하는데 어떻게 안 사귀고 베기냐? 저 그걸 네? 숨기고 살아간다면 더 고통스럽겠죠. 아이고,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 한 말씀. 선생님, 저희 생각하시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많이 서운하니까 이제부터는 꼭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 잘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남자친구가 있기 전보다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성적에는 변화가 없나요? 아, 사실 성적이 좀 올랐어요. 오, 어떻게 가능하죠? 그냥 스트레스 같은 게 이성 친구 덕분에 많이 해소되고 그런 것 같긴 같은데 네. 자, 남친에게도 한마디. 1년 됐으니까 고맙고 대구 가서 보자. 끝? 사랑해. 네, 정답은 G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감각기관 중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나빠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 귀, 코, 입. 눈, 귀, 코, 입 중에 나이 들면 가장 먼저 나빠지는 것.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눈과 귀로 나뉘었네요. 귀가 맞을까요? 눈이 맞을까요? 아까 보니까 어떤 여학생 정말 그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1년 됐다고 축하도 하고 좀 예쁘게 사랑할 수 있게 지켜봐달라고 선생님께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종찬 학생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짝사랑하는 거라서요. 아, 짝사랑입니까? 아, 고백해라! 남자답게! 같은 학교 학생인가요? 네, 선배 누나. 선배 누나?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누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대요. 너야 너. 어떻게 자기라고 말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장을 안 했어요. 그때 했어야죠. 누나에게 직접 그러면 이제 대놓고 해요 얘기를. 어쩔 수 없네.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떨려. 너 막 떨려 막. 심장이 그 누나만 생각해도 막 죽겠어 막. 그죠? 에.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나빠지는 것. 정답은 눈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순으로 나빠진다고 하는군요. 눈입니다.